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맑은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미술 문화재계 뉴스 궁금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 주세요. 신문사, 통신사, 지방 뉴스 도착한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서 전해드립니다. 바쁜 시대, 네, 시간 조금 할애해서 뉴스에 접해 보시죠. 네, 어제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에 한불 교류존 소소하지 않은 일상, 한국 작가 9명과 프랑스 작가 5명의 그 교류전 기자 간담회 갔었습니다. 네. 오후에는 저희가 10월 28일 날 시작되는 한국과 독일 미술 교류사 이 전시 준비를 위해서 대전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 원장 정창곤, 전창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배운성 작품 소장으로 알려주셨죠. 그 만나서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자화상 작품을 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못 듣던 거 21일, 22일 이틀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요. 우리 미술계, 미술판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항상 그 위작에 대한 문제. 송향선, 가람하랑 대표가 이번에 굵직한 책을 냈습니다. 미술품, 감정과 위작. 박수근, 이중섭, 김한기 작품의 위작 사례로 본 감정의 세계. 미술품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면 좋은 감정 이야기. 네. 박수근, 이중섭, 김한기의 진작과 위작. 사례 중심의 미술품 감정 지침서. 알아두면 좋은 미술품 감정 가이드. 네. 아트북스에서 나왔고요. 네. 4만원. 네. 이 책과 관련돼서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가라마랑에서 출판 기념회가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뉴스 10월 21일 조선일보 네, 타계한 노우님 화가 이야기인데요. 생명의 화가 노우님 기념미술관이 생긴다. 한솔문화재단 뮤지엄산 조성에 참여했던 권준성 씨 52세가 그중 한 명이다. 그래서 이 곳이 생깁니다. 경기도 파주 건물을 매입하고 이르면 오는 12월 상설 전시장부터 오픈할 계획이다. 미술관은 전시장, 레지던시,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고 입장료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네. 인천일보. 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의 네, 그 인천 강화에 있죠. 헤든뮤지엄 박춘순 관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박 관장, 지난 5월에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자랑스러운 박물관 인상을 받기도 했죠. 네,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을 이끌 박준순 관장.
예, 세계일보 리움미술관이 기획전 구름산책자 글로벌 영향력 커지는 아시아 사회의 예술의 역할을 조명한다. 아시아 작가 24개쯤 작품 45점 선보여. 네, 매일경제신문 학구재 화장의 허수영 개인전, 극한의 노동으로 그린 황홀한 우주의 빛, 10년간 정착, 떠남, 반복하며 변화하는 풍경, 중첩해 그려. 네, 밑에는 K옥션 26일 경매에 박서버 후기 몇 법 7억에 나왔다. 네, 이데일리 시리즈 기사 정하윤의 아트 차이나 중국의 현대미술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가족 사진으로 거센 역사를 기록한 장샤오가 네, 문화일보 최경훈의 세상을 바꾼 디자인 시리즈 21번째 안도 다다오 단순해서 풍부하고 초월적 현대 건축서 보여준 동아시아 허예 미학 네,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고 우리나라의 네, 몇몇 작품들을 건축 설계했죠. 네, 서울경제신문 K미술 루이비통 컬레버 자태 드러낸 박서버 백 한국 작가 처음 참여한 아티카 퓨신 200개 넘버링 한정판 판매 예정 박서버의 백 네. 한겨레 신문 고 김한용 아카이브전 25일까지 김지미 허장강 엄앵란 등 스틸컷 500점 한 자리에 네 강남역 인근 스페이스 22에서 전시를 합니다. 추억의 영화 스틸 네 뉴시스 최용신 북극에서 되살아난 위대한 영혼들 초상화전 공자, 제갈무, 김유신, 최치원, 이종현 초상화 등 작품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상국립대학교 고문원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최용신의 인물학 8점 네. 뉴시스 부산 소식인데요. 2년 만에 돌아온 부산 타이페이 국제미술교류전 23일부터 29일까지 부산시청 2층에서 전시실 개최 부산 작가 34명 타이페이 작가 41명이 참여 네. 10월 20일 토요일 오늘 신문 한국경제신문 네, 화제가 됐던 영국에서의 한류 전시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박물관에서 헤매는 한류 영국 170년 역사의 V&A 네, 거기에서 열리고 있는 한류 전시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세트의 정체할 수 없는 한복 진열 한류의 본질 우리 스스로 몰라 한국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한국에 한번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넘쳐난다. 우리가 뭘 보여줘야 할지 이제는 스스로 질문해야 할 때다. 네, 매일경제신문 전남도립미술관의 조르주 루오존 잿빛으로 그린 한탄과 슬픔 신의 시선으로 숨막히는 인간의 불행을 봤다. 네, 밑에는 사베나 미술관에서 열리는 홍순명 개인전 압도적 재난 무서운 가족 갈등 파편처럼 교묘하게 연결된 사진들. 네, 연합뉴스 춘천 조각심포지엄 폐막 앞두고 제작 마무리 주말 전시 조각 작품 공개 제작 한눈에 모습 드러낸 춘천 공공미술. 네, 그 현장을 자세히 지금 소개했습니다. 네, 경향신문 부산에 새로 생긴 미술관이죠. 초현실주의의 거장 랄프 깁슨 명암으로 빚어낸 초현실의 시공간 신비롭고 에로틱하며 몽환적이다. 네, 매주 토요일 경향신문 김지연의 미술소환 이상한 메터버스 네 경향신문 신간 우리의 첫 미술사 수업 좋아하는 미술가를 떠올려 보세요 여성입니까? 고흐 마티스 모네 피카소, 이봄 392쪽, 5만 5천원. 네. 조선일보 주말 섹션에 소개된 인물. 이천의 복합문화공간, 라데라비 중 살아있는 미용업계 전설, 이상일 대표. 새로운 문화공간. 조선일보. 나이 마흔의 가업이운 15대 심수관을 만나다. 노 대통령이 조선 도공들 묻힌 산 향해 절할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유라 때 일본 끌려간 도공 심당길의 후손 19세기 유럽 진출한 12대 이름 심수관 계승 네 도착한 자료요 그림으로 읽는 16, 19세기 중국과 일본의 도시축제 안상복 지음 도시축제의 아름다움 서예 문집에서 나왔습니다. 네. 데이트 갤러리 네. 2세대 우리 뭐 단색과 작가를 얘기하죠. 김근태 네. 김근태 작가의 작품집 네, 묵직한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네 도록이 네네 세 권이 나왔습니다. 네,
1번 주재전 부대 사전 프로그램, 2번 기획전 섬연계전, 세 번째 지역 연계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주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